안녕하세요, 프로엘라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 3탄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올리브영 1탄이랑 2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카드에 올려놨으니까 먼저 1탄과 2탄을 시청하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1년간 약 400만원을 쓰고 진짜 좋았던 제품들만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1년간 400만원을 쓰고 나니까 SVIP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SVIP가 되고 나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걸 사야 더 이득인지 이런 거를 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1년간 400만원을 쓴 올리브영 알바생의 리얼 추천 꿀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탄은 색조편인데, 베이스, 쉐딩, 하이라이터, 블러셔,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밤, 아이섀도우랑 글리터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립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색조 제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제품은 베이스 제품인데요. 짠! 이 제품입니다. 사인박의 프로폴리스 앰플링 쿠션이고 가격은 3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면서 건성이 쓰기 좋은 쿠션 추천해주세요, 또는 촉촉한 쿠션 추천해주세요 하면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올리브영에 있는 다른 촉촉한 쿠션들보다 이 CMP를 더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클리오 경첼 쿠션, 견미리 팩트, 에스파 글로우 쿠션, 루나 수분광 팩트 등등등, 이렇게 굉장히 수분감이 높은 쿠션들도 있지만 그 제품들보다 이 CMP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엄청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수분감이 있는, 발림성이 굉장히 촉촉한 제품이에요. 너무 반짝반짝거리면 요철 같은 게 더 눈에 띄고 오히려 약간 얼굴에 윤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거가 진짜 딱 제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정 화장할 때 그렇게 이게 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게, 그냥 패드로 쓱 닦고 나서 이걸로 다시 톡톡톡 하면은 마치 방금 막 화장한 거 마냥 뜨지 않고 완전 촉촉하게 표현이 되는 제품이라서 이걸 완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찍기 전에 화장을 했는데 계속 무엇을 해도 계속 화장이 뜨는 거예요. 엄청 꾸덕한 바이오도마 PP밤을 발랐는데도 계속 화장이 떠서 몇 번을 지우고 했는데, 결국에는 친구가 너 이거 써볼래? 해서 아 이거 좋은데 하고 썼거든요. 진짜 세 번 정도 지운 것 같은데 그 세 번 지운 거 말고 차라리 바로 이걸 바를 걸 그랬어요. 완전 촉촉하게 하나도 뜨임 없이 바로 이렇게 샥 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맨날 내가 추천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좋았구나 싶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할 때 아주 잘 쓰고 있는 쿠션입니다. 두 번째 쿠션 추천템은 에스쁘아의 테이핑 커버 쿠션이고 가격은 33,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 굉장히 보송보송하고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저는 단연 얘를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진짜 얘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근 6개월간 얘를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서 마치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이 모공 요철 끼임이라든지 이런 잡티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깔끔하게 해줘요. 파운웨어 쿠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 보송보송하잖아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무 두껍게 발려서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완전 스티커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가볍게 딱. 벌써 리필도 거의 다 써서 하나 바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 진짜 신기한 점이 구멍이 송송송송송 나 있거든요. 그걸 조금만 발라도 얼굴에 조금씩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더 얇게 발려지는 것 같아요. 얘를 실은 구멍난 퍼프로보다 이걸로 훨씬 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소프트 터치 에어 퍼프라는 건데, 이걸로 이거를 바르면 광이 나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뭔가 실키한 그 느낌, 이걸로 바르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연치 않게 이걸로 발랐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번에 진짜 완전 꿀조합 찾았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 하고 이걸 맨날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세일 때 바로 이걸 발견하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건성인데도 이거를 계속 바른다는 거는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이거의 장점은 너무 매트하게
흡착하기 때문에 건성분들이 바르실 때는 장벽 크림 같은 거 또는 화장이 밀리지 않을 것 같은 크림을 바르는 걸 추천해드려요. 보습을 튼튼하게 발라주지 않으면 계속 화장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성분들은 그래서 꼭꼭 크림을 잘 펴발라주고 발라야 돼요. 쉐딩은 짜잔! 아이미미의 아이 멀티스케어 올 어바웃 컨투어링 컬러고요. 1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색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회색빛이 많이 도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엄청 노란기가 돌지도 않고 엄청 붉은기가 돌지도 않아서 정말 딱 쉐딩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거든요. 투쿨포스쿨 이게 되게 국민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웃긴 게 제가 이거를 재구매 10개도 넘게 재구매를 했을 거예요. 왜 10개 넘게 재구매를 했냐면 좋아서도 있는데 진짜 이게 깨져가지고 재구매 10번 넘게 한 거예요. 한 번도 끝까지 사용해서 한 게 아니라 또 이것마저도 또 깨져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는 얘는 어차피 또 깨질 거 재구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재구매한 게 아니라 투쿨포스쿨보다 조금 더 붉은기가 없고 노란기가 없이 진짜 딱 쉐딩에만 딱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저는 더 발랐을 때 윤곽이 탁 잘 잡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3개째 구매를 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추천템은 짠! 하이라이터인데요. 이 제품은 클리오의 프리즘헤어 하이라이터이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골드 쉬어 컬러입니다. 지금 가격은 16,1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한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지만 실은 이 제품은 일본인 분들이 진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이렇게 보면 베이지 컬러의 하이라이터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하이라이터예요. 그 하이라이터를 바르면 잘못하면 인조인간같이 너무 펄기가 강한 느낌? 너무 나 하이라이터 했어 이런 느낌 나는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발랐을 때 아, 저 사람 본연의 광이 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운 윤광이 살살살살 은은한 윤광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볼이랑 코랑 이 이마 쪽에 이거를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윤광이 살살살살 나는데 저 지금 매트한 파운데이션 발랐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윤광이 살살 나는 건 다 이 제품 때문입니다. 그 다음 추천템은 짠! 이 제품은 롬앤의 베러덴 치크이고 기존 컬러와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트 컬러입니다. 가격은 9,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색조편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딱 떠올랐을 만큼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템이고 기존에 있던 치크이고요. 이 두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왔던 라이트 톤들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 파스텔기가 강한 느낌이고 올리브영에 있는 블러셔들을 다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그들 중에서 가장 만족한 블러셔가 바로 이 롬앤 제품입니다. 다른 블러셔들보다 입자가 엄청 고와요. 여기 이 부분이 모공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모공이 이걸로 마치 블러 처리한 것 마냥 완전 샥 순삭돼요. 이거 바르면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입으면서 여기 모공의 끼임이 하나도 없이 애기 궁둥이처럼 뽀숑뽀숑 요 블러셔로 파우더 처리를 이쪽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요 처리 하나도 없어 보이고 모공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엄청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그 다음 추천템은 짠! 아이라이너인데요. 아이라이너는 제가 쌍꺼풀이 없고 못상이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말 잘 안 지워지고 정말 잘 안 번지는 아이라이너를 구매를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지워지는 아이라이너는 요거를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요 제품들은 키스미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맞나 싶은 게 일본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기가 망설여져서 이거는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그냥 소개해드리려고요. 잘 안 지워지는 제품들 많잖아요. 뭐 클리오라든지 웨이크메이크, 릴리바이레드, 머지 등등등등 많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짠!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머지의 더 퍼스트 펜 아이라이너입니다. 가격은 6,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키스미 아이라이너가 세일을 해도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세일을 하지 않아도 6,000원대예요. 저는 무쌍이기 때문에 아이라이너가 적어도 약간 지워지더라도 절대 번지지는 않는 제품을 잘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안 지워지면서도
잘 번지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엄청 저렴하게 나와서 6,000원대니까 진짜 가성비 넘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잘 지워지지도 않으면서 가성비 넘친다면 저는 뭐 클리오나 뭐 웨이크메이크 등등등등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이 있어요. 얘의 단점은 그 왜 섀도우를 하고 나서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브러쉬 부분에 섀도우 가루들이 뭉쳐서 나중에는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펜슬 타입의 젤 아이라이너들인데요. 펜슬 타입의 젤 아이라이너들은 색깔과 가성비를 따져서 구매를 합니다.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특히 올리브영에 들어와 있는 제품은 뭐 머지, 릴리바이레드, 웨이크메이크, 클리오, 아이미미, 코드 막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치 섀도우처럼 색깔 있는 젤 펜슬 아이라이너들은 다 솔직히 거기서 거기예요. 아 이게 진짜 안 지워져. 아 이게 진짜 발색력이 너무 좋아. 이런 게 솔직히 없고 다 거기서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하는 기준이 오로지 색깔만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나오는 브랜드에서 브라운 컬러더라도 이 브라운 컬러가 살짝 레드기가 돈다든지 살짝 핑크기가 돈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막 엄청 다른 거를 기준을 삼아서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대 저렴하고 컬러가 내 마음에 든다 하면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암만 다 좋다 좋다 해도 쯤만 지나면 빨리 굳어요. 이런 제품들 특징이 빨리 굳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짠! 아이브로우들인데요. 제가 눈썹이 되게 잘 지워지는 편이라서 아이브로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다 사용을 해봤는데 그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만은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계속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또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케이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되게 얇게 나오고 색깔도 되게 다양해서 저같이 머리가 까만 분들 또는 눈썹이 되게 진한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이번 추천템에서는 뺄게요. 왜냐하면 케이트가 이 제품이 일본 제품일 뿐만 아니라 여기가 우익단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재구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있는 거는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진짜 제 인생템인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거를 빨리 찾아야 돼서 정말 정말 많은 걸 더 찾아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트 아이브로우랑 비슷한 제품을 찾았는데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홀리카홀리카와 컬러그램톡 아이브로우인데 각각 3,900원, 6,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썹을 잘 못 그리는 편이었었는데 얇은 아이브로우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눈썹도 되게 잘 그린다는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되었는데요. 이 얇은 아이브로우로 그리면 여기 끝부분을 되게 뾰족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쉽더라고요. 얘네 두 개는 꽤 괜찮았었어요. 이 컬러그램톡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가로형으로 되어 있어서 라인을 빼기가 더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홀리카홀리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얇게 나와 있어서 눈썹을 그리기가 되게 편한데 이 두 개 다 색깔이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제 머리카락이랑 제 눈썹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얇은 아이브로우들이 꽤 있는 편인데 그것들은 약간 발림성이 살짝 떨어진다든지 그레이 컬러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 두 제품 다 꽤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아이브로우예요. 대신 얘의 단점은 가끔 똥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눈썹이 뭉쳐가지고 똥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역시 약간 케이트를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하는구나 싶긴 하지만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홀리카홀리카는 요새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브로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실 것 같은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제품을 만약에 안다면 올리브영을 진짜 정말 잘 아시는 거라고 인정입니다. 인정.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어요. 진갈색, 회갈색, 갈색, 흑색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아이브로우 제품들이 색깔이 거의 다 브라운 계열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같이 머리카락 색깔이 좀 까맣다거나 눈썹이 좀 까만 분들은 갈색이 많은 제품들은 절대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동동 뜨기 때문에. 이 제품은 색깔군이 다양하고 좀 진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드
뚜렷한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눈썹 같은 거 그릴 때 되게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아니라 발색력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물론 그 발색력이 약한 제품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가끔 이렇게 손등에 테스트를 해드리다 보면 아 이건데 왜 이렇게 발색력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발색력이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한테는 저는 항상 이 페리페라 제품 아니면 인터시스 아니면 뷰티 리더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되게 저렴한데도 발색력이 그냥 이렇게 바로 한눈에 샥 보일 만큼 발색이 되게 잘 돼요. 인터시스. 인터시스는 더 쩔어요. 장난 아니죠? 그냥 한 번 씩 했는데 발색이 이렇게 잘 돼요. 근데 심지어 저렴해요. 3,000원대? 진짜 저렴하죠? 이거는 그래서 한 번 구매를 해가시면 이거를 계속 찾으실 만큼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추천템은 팔레트입니다. 아이섀도우 팔레트. 저는 아이섀도우를 정말 좋아해서 엄청 모았는데요. 진짜 엄청 모았는데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꽤 좋아하는 제품들은 좀 몇 개가 있는 편인데 정말 많은 것들 중에서 많이 간추려서 딱 3개 정도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일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은 짜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3CE의 멀티 아이 팔레트 비치 뮤즈 컬러입니다. 가격은 3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컬러는 완전 핑크핑크한 컬러들인데요. 이거는 웜톤, 그 다음 쿨톤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 정말 잘 나온 제품이고요. 색깔뿐만 아니라 펄이랑 무펄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거가 한 번 이렇게 쓱 터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탁 발색을 하면 진짜 발색력이 미쳤어요. 한 번 쓱 탁 하고 슉 했는데 무슨 발색이 진하게 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 비치 뮤즈 핑크 컬러랑 그 다음 오버테이크 컬러랑 그 누디즘? 기억했느냐? 그 무펄 컬러까지 그 세 가지 제품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은 핑크 이 비치 뮤즈라는 컬러예요. 그 다음 추천템은 짠! 이 제품입니다. 릴리바이레드의 무드치트 킷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가격은 24,3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릴리바이레드에 있는 섀도우 두 개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웜톤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요거는 쿨톤용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제품은 웜톤, 쿨톤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인데 조금 더 쿨톤이신 분들한테 더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갔었을 때 이 섀도우도 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섀도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섀도우 색깔 중에서 요 색깔이랑 요 색깔, 요 색깔까지 보고 그 선생님이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고 겨울 쿨톤 분들한테 아주 잘 맞는 제품이라고 하면서 이거 완전 예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얘가 지금 힙팬이 되었고요. 여기도 힙팬이 되었었는데 떨쳐지면서 깨지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었어요. 그리고 이 3CE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한번 터치로 엄청 잘 올라오는 쨍한 컬러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번 탁 터치만으로도 색깔이 잘 올라오는데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마치 포스터 컬러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마치 수채화 물감 같은 느낌이에요. 분명 발색이 잘 올라오는데 되게 약간 투명하고 맑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컬러랑 그다음에 여기 컬러가 완전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색깔을 눈이나 이제 손등에다가 발라보면 색깔이 완전 달라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섀도우 팔레트 추천템은 짜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이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러스티드 로즈 컬러이고요. 3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 다 유명템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암만 생각해도 유명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 이 앞서 말했던 이 릴리바이레드나 아니면 3CE 같은 이런 것들보다 발색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칫 잘못 바르면은 약간 가루날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광대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린 이유가 색깔 조합이 너무 예뻐서 이 색깔 조합으로 섀도우를 바르고 간 날은 진짜 무조건 사람들이 언니 오늘 눈에 뭐 바르셨어요? 오늘 눈에 뭐 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봤었어요. 특히 여기 중에서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네 가지 색깔들이랑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색깔. 요 색깔을 진짜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바르면 막 일본인 분들도 중국인 분들도 유럽인 분들 한국인 분들도 다 눈 화장 너무 예쁘다고 눈 색깔 뭐냐고 너 오늘 뭐 발랐어? 이걸 진짜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이 스트립브리 컬러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완전 웜톤 전용으로 나와서 얘도 전체적으로 색깔 조화가 너무 괜찮아서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추천되면 짜잔! 글리터인데요. 펄 덕후라서
제가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눈을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서 포로장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글리터가 진짜 많은데 올리브영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그리고 더 많이 손이 가는 제품들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3CE의 아이스위치이고 가격은 1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컬러는 더블노트입니다. 글리터가 생각보다 금방 안 단단 말이에요. 근데도 제가 이걸 세 번째 구매를 했을 만큼 되게 되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글리터입니다. 이것만 발랐다 하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정말 항상 언니 여기 눈에 뭐 발랐어요? 이 소리 진짜 맨날 들었어요. 진짜 맨날 들었어요. 맨날. 특히 저희 매장에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국인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외국인분들이 진짜 무조건 물어봐요. 무조건. 이렇게 브러쉬가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뾰족해서 되게 양 조절하기가 쉽고 다른 제품도 약간 팁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양 조절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잘못 바르면 완전 난리 나거든요. 제가 이 더블노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거의 저렴이템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짠! 이 제품인데요. 메이크메이크의 호일 섀도우이고 9번 빔크러쉬 컬러입니다. 가격은 9,6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색깔도 완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입자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 많이 비슷해요. 대신 얘가 조금 더 조그마한 입자들이 더 조금 더 크다라는 정도인데 제가 요거 바른 날도 언니 뭘 발랐어요? 이 말 꽤 많이 듣긴 했었는데 얘보단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 조절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여기 발라놓은 섀도우들이 가끔 지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좀 15,000원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분들한테는 요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이게 세일하면 9,000원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이것도 또 3CE랑 색깔이 꽤 많이 비슷한 제품인데 이 제품은 릴리바이레드의 글리터 존 12번 머메이드 썬더 컬러입니다. 가격은 1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3CE랑 웨이크메이크랑 완전 색깔 비슷한데 조금 더 입자가 더 커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눈두덩이에도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지만 이런 광대라든지 아니면 쇄골 같은 데 몸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요. 페스티벌 같은 데 갈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광대라든지 이런 쇄골 같은 데 머리카락 같은 데에다가 잘 발랐던 제품이었거든요. 약간 놀러 갈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눈 밑에 이렇게 눈 아래 부분을 이렇게 띄워줘야 조금 더 눈이 시원시원해 보이는 꼬막눈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아랫부분을 글리터로 채워주는 편인데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클리오의 프리즘헤어 섀도우이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코랄 컬러입니다. 가격은 9,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도 엄청 유명해서 아 이거 좋다 이러면서 맨날 그냥 사야지 하고 말다가 컬러 진단 하러 갔을 때 선생님이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예뻐가지고 그날 바로 올리브영에 와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크림 타입이고 약간 쿠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한번 바르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눈밑 같은 데는 펄들이 막 돌아다니면 눈에도 찌르고 여기 광대에도 떨어지고 그러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크림 타입이라서 여기다 한번 발라놓으면은 이 눈 밑에 잘 떨어지지도 않고 눈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눈 밑에 사용하는 글리터로는 얘를 추천해드립니다. 와 진짜 이번에도 말이 너무 많았죠. 제가 정말 다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돈 주고 사는 거라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좋은 제품만 구매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소비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제품들을 제가 다 구매를 해보고 정말 정말 제일 괜찮았던 제품들만을 엄선을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누르셔서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 같이 함께 하도록 해요. 더 힘내서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립 제품은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편으로 밀어서 틴트, 립스틱, 그다음 립 케어 제품들까지 이렇게 다시 또 다른 한 편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같이 봐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